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아웃도어입니다. 오늘은 한백산에 왔습니다. 한백산 만왕제에 왔고요. 만왕제에서 한백산 정상까지 가고 거기서 정암사로 하산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원점의 길을 할지는 이따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약간 흐리고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침 6시에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안행 버스를 타고 8시 반쯤에 고안사부 공영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타고 만왕제까지 왔는데 현재 시간 9시로 아직 출발 시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나는 가파르게 치고 온다. 저기 보이는 한백산. 처음에 올라올 때 잠깐 숨이 찼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능선 구간이고 백두대간 구간입니다. 이쯤에서 당분 충전 갑니다. 옆에는 이렇게 태백선수촌 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도로와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힐링되는 트레킹이네요. 끝난 게 아니고 제2회 시작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백산이 1km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백선수촌 1.1km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단의 연속. 여기도 상당히 가파른 경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심장 바운스. 만만히 볼 게 아니었습니다. 짧고 굵게 치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저기가 태백선수니까요. 이렇게 빡세게 올라왔는데 풍경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강원도 백두대간의 위용입니다. 걸어온 길이 분위기 참 좋죠. 드디어 한백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한백산 다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좋아진 관계로 정암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제로 다시 돌아갈 때 가파른 길로 내려가기 싫으시면 이렇게 인도로 따라가서 내려가면 되죠. 정암사 정면은 이쪽입니다. 세기장 뒤편에 길이 나 있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미끄럽기 때문에 아이젠을 착용하고 가겠습니다. 느낌을 보아하니 저기가 중한백산인가 봅니다. 여기서 보는 한백산의 정상의 모습도 멋진 것 같습니다. 중한백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걸음 이어갑니다. 중한백을 내려와서부터는 걷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백산 2.4km 지점에서 북조암 정암사 방향으로 갑니다.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리본만 다니셔도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사 2.1km 남았습니다. 아이젠을 벗었는데 이렇게 얼음지대가 나와가지고 다시 착용을 하고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합니다. 드디어 정암사에 도착합니다. 약 4시간 정도의 함백산 만항제 정암사 산행을 마쳤습니다. 비록 눈꽃은 없었지만 겨울 함백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